우리가 팩맨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주요한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가 CSP입니다.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s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는, 그죠? 어떤 제약을,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검색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Map Coloring Example이고, 두 번째가 N-Queens라고 하는 그 예시이고, 또 세 번째는 크립토 어리스매틱이라고 하는 건데, 세 가지 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.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소입니다. 지도입니다. 지도를 보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인접한 두 주가 같은 색상이 아니게끔 빨간색, 그린, 블루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. 지금 상태가 바로 그 상태죠. 지금 보면은 인접하고 있는 두 주가 같은 색깔은 없습니다. 어떤 주도. 그죠? 그러니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나던 테리토리하고 두 개가 색깔이 다르고, 마찬가지 WA와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죠. 여기하고도 색깔이 서로 다르고, 얘들 둘이도 다르고 얘들 둘이도 다르고 서로 다릅니다. 그죠? 이 상태를 찾는 거예요. 지금 이제 그림으로 정답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, 이게 지금 다 백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.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서로 인접하지 않게끔 색칠을 해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참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.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, 이 해답이죠, 일종의 이것도 검색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. 루마니아 지도에서 그 어느 한 도시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가, 그 경로를 찾는 것이나, 지금 여기서 지도상에서 서로 두 인접한 두 주가 색상이 겹치지 않는 상태를 찾는 것이나, 팩맨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이전트가 펠릿을 다 먹어치운 상태로 가는 최단 코스가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나, 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단 말이죠. 뭔가를 찾는 거죠. 이때 constraint CSP 알고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죠. 이 변수는 우리가 색상을 할당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죠. 색상을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상의 공간입니다. 그게 variable입니다. 지금 현재 7개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7개의 주고. 그리고 도메인은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영역입니다. 지금은 레드, 그린, 블루 세 가지가 도메인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nstraint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. 암묵적인 제약 조건과 명시적인 제약 조건 둘로 나눌 수 있는데, 암묵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주가 같은 색깔이면 안 된다. 이거죠. WA와 NT가 같아서는 안 된다. 다른 그걸 명확히 표현하게 하자면은 W와 NT의 색상 조합은 레드 그린이거나 레드 블루거나 블루 뭐 레드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, 레드 레드거나 그린 그린이나 블루 블루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명시적인 거고, 바로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시킨 상태가 뭐냐니까, 바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레드가 되고, 노던 터리토리가 그린이 되고, 퀸즐랜드가 레드가 되고,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 갑이 할당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. 요 상태를 찾아내는 검색하는 방법, 그게 이제 우리 CSP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. 그 과정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. 자, 두 번째 예시는 N퀸즈입니다. N퀸즈는 뭐냐니까, 이게 여왕이에요. 여왕은 같은 라인의 여왕이 있거나, 그러니까 칼럼이 같거나 로우가 같아도 안 되고, 대각선으로도 같으면 안 됩니다. 두 여왕이, 지금 여왕이 네 명이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네 명이 있는데, 이 네 명의 여왕들 중에서 두 명이 같은 라인에 있거나 같은 칼럼에 있거나 같은 로우거나 같은 대각선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.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. 그러니까 implicit도 역시 모든 i와 j에 대해서 qi가 qj가 non-threatening, 서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안 된다. 즉 다른 말로 하면은 Q1과 Q2는 1, 3에 있거나 1, 4에 있거나 뭐 2, 뭐에 있거나 뭐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 가능한 좌표. 이게 지금 좌표입니다. 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1, 2, 3, 4, 1, 2, 3, 4 이렇게 좌표로 잡아준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. 여기서 1,
2, 3, 4, 5는 것은 좌표 값이 아니라 1이 Q1의 값이고 그 다음에 3이 Q2의 값, 1이 그 또한 마찬가지로 Q1의 값이고 4가 Q2의 값이 됩니다. 1, 2, 3이 각각의 X, Y 좌표가 있겠죠.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 variable은 Q가 variable이죠. Q, 1, 2, 3, 4, 여왕 1, 여왕 2, 여왕 3, 여왕 4. 이 여왕 각각이 가질 수 있는 도메인, 값은 도메인 1부터 n까지 있겠죠.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까지 도메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. 이 상태인데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. 그것이 CSP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예시고, 마지막으로 하나 또 살펴볼 것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크립토 어리스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. 더하는 수가 있고 아래 수가 있고 또 두 개의 수가 아니죠. 글자 알파벳 글자 하나가 수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세 개의 수 그리고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총 일곱 개의 수가 있죠. T가 하나에 일곱 개 아니고 여섯 개가 되는군요. 그죠? T, W, O, F, U, R 이렇게 여섯 개의 숫자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약 조건이 뭐냐니까 이 조건입니다. 일단 변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에다가 X1, X2, X3가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10자리 수입니다. 10자리 수, 100자리 수, 1000자리 수가 되는데 제약 조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 둘, 넷, 여섯 개의 숫자가 서로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. 그것이 하나의 제약 조건이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뭐냐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것이 R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10 곱하기 X1이 되죠. 당연히 그렇게 되죠. 우리 일반 산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W 더하기 W는 U에다가 더하기 10 곱하기 X2가 되죠. X2가 이제 100자리 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T 더하기 T는 O 더하기 F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산수예요. 이걸 이제 맞추는 것이 크립토 아리스매틱 게임이죠. 따라서 이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을 우리 한 가지 수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제약은 뭐냐니까 이 사각형이 제약이고 동그라미가 변수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제약, 이 제약은 O와 R과 X1을 제약을 합니다. 그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 공식입니다. 이 공식이 O 더하기 O는 R 더하기 10 더하기 X1, 즉 이 수식은 이 수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O와 R과 X1을 제약하는 무엇이라는 거죠. 그죠? 그걸 이제 이 수식 자체가 이 사각형입니다. 그죠? 이 수식이 제약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변수가 되는 거죠. 마찬가지 이 사각형은 W와 U와 X2와 X1을 제약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 이 부분은 뭡니까? W와 W를 대해서 U가 나오고 그리고 X2로서 넘겨주죠. 그죠? X2는 100 곱하기 X2가 되겠죠. 그리고 또한 U는 이 밑에 라인에서 올라오는 X1 값과도 연관이 되게 되죠. 따라서 이 제약식은 U와 W와 X2와 X1 네 가지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이것이 이제 크립토 아리스매틱인데 이것도 하나씩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